지금부터 2018년 10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자, 대례. 자,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예, 앉읍시다. 이번 달 법회 법문 주제가 이안과 경직 또는 평창과 수축. 부득불 이 법문 들어가려면 과학으로 내가 접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학을 한번 접근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법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법문 내용 중에 과학자들을 폄하 아닌 폄하할 수도 있고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것도 잘못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폭넓게 받아줬으면 싶습니다. 지구 천동설을 기독교 쪽에서 천동설을 운운하다가 지동설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네? 갈릴리아 말고 페코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네. 그 지동설을 이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다가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다가 다시 갈릴리아가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죠?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천체를 보면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알고 있던 하늘의 별과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고 설파를 하니까 로마에서 난리가 났죠. 해서 갈릴리아를 감옥에다 넣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9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잘못했다고 해라.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라고 해라. 하고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살려고 갈릴리아는 맞습니다. 천동설입니다. 했지만 내려오면서 재판받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다죠. 그 유명한 설입니다. 그죠? 내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자 그때가 1600년대입니다. 1663년인가 1633년인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 지동설입니까? 천동설입니까? 하늘이 돌아갑니까? 땅이 돌아갑니까? 그러면 그 당시 종교보다 앞선 사람이 과학자였지. 과학을 부정하면, 과학을 부정하는 종교는 절대 인간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서대야 오늘 법문 내용이 워낙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미리 과학에 지금 현재의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짚어보고 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므로써 우리 수행도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난 과학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지난날 종교들은 과학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우리 동양 쪽도 하늘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주역이라는 역도 한 해를 중심으로 다뤄놓은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도 지금도 이 과학시대의 지금도 일부에서는 하늘에 별자리를 두고 점을 치고 합니다. 28곳으로 나눠놓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어놓고 그 학문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아직도 별을 운운하며 혹세문민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앞서가 있을까? 얼마나 진리를 향해 앞에 나가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종교는 절대 인류한테 이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외면당합니다. 과학이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과학이 점점 날로 발달되어가고 밝혀지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과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400년 전에 부정했던 지동설을 400년 흐른 오늘날 어찌 됐는가 이 말. 이렇게 역사는 아무리 종교인들이 특정 종교인들이 신을 숭배해 보지만 과학은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밝혀냅니다. 또한 과학은 인간이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을 만든다는 얘기도 어떤 과학자가 했죠. 그런데 그 인간은 진리를 득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과학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그 과학을 만든 인간은 깨닫지 못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해서 과학이 만든 그 인간이 만든 과학은 맞지만 그 과학은 인간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의 본성은 점점 가려집니다. 또 인간의 역사가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이다 하고 과학이 나오니까 또 창조론 쪽에서는 진화론을 밝혀놓은 과학자들을 배척시킵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는 이름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과학자는 나의 조상이 그럼 반대가 묻습니다. 그 진화론에 대한 조상이 원숭이란 말이냐 하고 대묻습니다. 이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을 진리를 모르는 그대들이 따라가는 것보다 창조론보다 진리를 아는 원숭이가 나의 조상인 것은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진화론은 차원에서 보면 원숭이도 한때는 우리 조상이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과학은 또한 이제 과학자들한테 또 안 좋은 얘기입니다. 과학 세계에는 과학은 조상이 없네, 내 나라가 없는 조국이 없는데 과학자한테는 조국이 있다. 누가 했습니까? 파스타르가 했나? 과학 세계에는 조국이라는 것이 없지만 과학자한테는 조국이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아주 유명한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에게는 조국이 있을까 없을까? 진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 부처에게는 조국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나? 아니면 이거를 알면 과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과학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파스터리의 말, 과학은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러면 부처의 세계에는 조국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내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보다 한 수 위가 아래가? 또 한 번 더 짚어줄게요. 잘 들어봅시다. 진리가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부처의 것입니까? 부처의 것이 아닙니까? 어렵나요? 이 진리가 네 것, 내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진리 그 자체는 누구 것도 아니지. 또 진리는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이 진리를 밝혀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과학과 종교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본문입니다. 해서 부처의 세계도, 부처의 세계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진리 세계는 이 진리는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하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에는 있어요. 내가 발견하는 것이다. 누가 발견하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는 누가 발견한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과학은 역사를 두고 변천사가 변해가지만 진리는 절대 불변입니다. 세월이 수만 년이 흘러도 진리는 그 자체입니다. 또한 진리를 득한 자는 이것이 나의 진리다 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나의 인체의 몸과 의식을 깨달았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곳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나의 세포와의 나의 세포의 원래 기능을 찾아간 것뿐 그것이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자와 각자와의 차이죠. 또한 각자에게는 진리를 득한 자에게는 내 나라가 없습니다.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는 상이 있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것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석가모니 이전에는 진리가 없었나? 에?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이전에,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진리란 자체가 없었는가? 그러면 석가모니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여행을 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 이전에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있었다. 그럼 석가모니는 무엇을 일깨워줬는가? 무엇을 말하였는가? 그 절에 있는 모든 것 깨달으면 진리는 다 사장시키고 오직 시타르타가 말한 것만 진리라고 다시 새로운 진리를 내세웠나? 왜 진리를 석가모니만 하는 말이 다 진리고 석가모니가 하지 않는 말은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비춰져 버렸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라면 석가모니 이전에도 있었다. 단지 석가모니는 자신이 찾은 방법에 대해서만 진리를 찾은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다. 부정할 사람 있겠나? 나 또한 내가 진리를 찾은 방법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는 불변이지만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닌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든 법문은 내가 진리를 찾아간 여정에 있어서 나의 깨달았던 바, 내가 행했던 원리, 행위, 음식, 의식, 응?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과학으로 설명한 것뿐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대로 두고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 갈래가 있겠으나 그 선상에 진리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공이 똑같다. 석가모니 때든 지금이든. 그렇다면 진리 세계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과학이 없었던 2600년 전하고 오늘날 최고조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과학시대에 나하고 이 견져보면 결국 가고자 하는 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똑같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시대니까 과학으로 풀어서 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나의 법문을 잘못 들으면 마치 깨달음이 두 개인 양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다른 양 진리는 나는 내가 말하는 진리하고 과거 역대 부처님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다른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세포가 사는 원리는 수만 년이 흘러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를 다 할 사람이 있겠나? 나는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도 호흡을 가지고 수행하라고 했고 나 역시 호흡을 가지고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두 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진리는 오직 불변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는 길목도 또한 하나뿐이야. 세포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방법은 2600년이나 2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다. 단지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은
26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갖가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도구까지, 보세요. 우리 도구도. 이런 도구들이 최첨단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움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힘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와 또 다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2600년 전의 정보하고 지금의 정보하고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는 이로움을 받지만 또 하나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과학은 그 과학을 만드는 그 인간들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은 절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지식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진리의 세계는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식으로 다가갈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부처의 영역입니다. 서두에 장하게 이 과학을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과학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각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각자가 탄생하면 그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납득하지도 상상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덜쳐냅니다. 덜쳐내 주거든 인간이 과학을 향해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더 세밀하게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신들이 만드는 과학 그 아상 때문에 최고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나의 법문을 소홀히 듣는다면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하다. 그래서 과학은 역시 인간이 만드는 것이구나. 자, 오늘은 오늘 법 내용이 뭡니까? 이한과 경직, 평창과 수축입니다. 인간의 몸은 인간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수축과 평창을 계속 24시간 계속 수축과 평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지속적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수축, 평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가 똑같습니다. 저쪽 우리 차방에 그, 이거 세우는 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거 하나도 놓쳐서는 이걸 놓치면 진리의 세계로 접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구촌에 지금 말이에요. 어떤 진리를 돌을 터겠다고 부처가 되겠다고 뭘 특별한 능력을 얻겠다고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온갖 수행들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명상, 또 윗바사나, 무슨 호흡, 단전호흡, 복식호흡, 성문호흡, 네? 무슨 참선, 하두, 오체투지, 지구촌 73억 인구 세계 곳곳에 진리를 얻겠다고 이 육신을 혹사시키면서 지금도 아마 아니 이 밤중에도 어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돌을 향해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누가 있더만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진 자다 하고 탁 튀어나온 사람 어디 있어? 이것이 세포의 근원이었다 하고 탁 이 세포의 원리가 이런 것이었다 하고 딱 들춰내는 사람 누가 있어? 아직 과학조차도 이 과학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과학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내 본문 들으면 그동안 과학자들은 왜 그 알 수 없는 영역이었을까? 그것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소위 말해 각을 이루는 사람의 세포를 본 적도 없고 각을 이루는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 본 적도 없고 부처의 몸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본 적도 없고 뇌파를 한번 측정해 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못했고 어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점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수명이 길 수 있다는 것까지 대충 대부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법문이 추가시키면 과학자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몸에 이완자 수축이, 이완자 경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수축과 평창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일단 놔둬, 거기 놔둬.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가려고 할게요. 자, 우리 몸 중에 수축과 평창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세포한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수축과 평창을 반복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혈관도 수축과 평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수축과 평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다른 세포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수축과 평창하기도 하지만 또는 같은 동료 세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축과 평창을 반복하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 세포들의 수명을 틀어지고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 약 100조나 되는 이 세포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세포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축과 평창을 반복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까? 몸 사진 볼까? 이 지금 과학이 특히 이 생명과학을 다루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세포와 주의 부위가 어디 있는가를 아직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산소를 세포한테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세포들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유발시키는지를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지만 중요시 여기지 않다, 않고 있다. 자, 이 몸통, 흉부와 복부. 얘들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밀어냈다가 축소, 밀어냈다가 축소합니다. 수축, 평창, 수축, 평창. 이거 왜 그렇게 할까? 저 갈비뼈를, 몸통을 계속 벌렸다가 오므렸다, 벌렸다가 오므렸다를 왜 해야 되나? 주문할 것도 없이 산소를 빨아들였다가, 응? 에너지를 다 주고 남은 찌꺼러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설명을 좀 쉽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이거 깨달고 보니까, 이거 설명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더라. 진리를 향해 가는 그 길목 말이지, 절대 어렵지 않다.
경전 그거 아니다. 경전들은 말이지 의식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향해 가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나는 세포를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세포에 무엇을 알아라 하고 지금 일러주는 거다. 어느 것이 더 직설적이오? 이 몸통이 끊임없이 벌렸다 오므렸다 하려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자연이야. 바깥에 이 대기 중에 일기압 760mm Hg 되는 이 압력을 안으로 밀어넣었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야. 맞나? 과학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것이 분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세포들이 원하는 양질의 산소와 풍족한 산소를 다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굉장히, 이거 아주 단순한 거 아닌가? 너무? 이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깊숙이, 뭐, 거기에 어떤 수수께끼 풀듯이 풀으려고 하면은 풀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세계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것도 뭐, 이제, 과학시대니까 내가 760이 어떻다, 뭐, 대기하면 얘기하잖아. 이게 과학 도움을 받는 거지, 내가. 근데 석가모니들은 이걸 도움 못 받으니까, 오직 고요히 앉아가지고 숨 깊게 들으세라, 내셨다 들으세라 한 거야. 간단하잖아. 석가모니 수수께끼 풀듯이, 한번 풀듯이 풀어가지고 이거 배우라, 이거 안 했잖아. 고요히 앉아가지고 마음 좀 편안하게, 이게 산만하게 원숭이 말뚝이 뛰듯이 뛰지 말고, 고요히 정립하고, 응? 다시 바라잡고 앉아서 숨 들이켰다, 내었다 하라고 그랬잖아. 뭐 때문에? 찌그러지는 얘 피려고 그런 거야. 찌그러지는 얘를 피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필 수 있을까? 이 속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려면 수술하면 가능할까? 여기 이렇게 칼로 자르고 여기 잘라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어가지고 이거 키우면 될까? 아니, 지금 뭐 어슬이 좋으니까 한번 볼까? 여기를 이렇게 쭉 자르고 여기도 쭉 잘라서 뼈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이거 확장시키면 되잖아. 이거 확장시키려면 이, 그렇게만 하면 도출 것 같으면 이것만 키운다고 가능한 건 아니지. 그 다음 뭘 해야 되나? 또 짜줘야 되잖아. 나의 제자들 날 똑바로 쳐다봐. 돈은 말이야, 자연이야. 이 자연의 섭리하고 조화를 이루게 사는 게 그게 도야. 이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체,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이것을 자연하고 대립시킬 줄, 조화를 이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의식과 세포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거야. 구구절절히 이름 배우려고 하지 마.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막 딱 몸을 만들면 세포를 만들어주면 의식은 세포는 고요하게 되어 있어. 자, 요까지는 이제 과학자들도 아야 소리 못 하겠지. 나의 본문을 그다음 볼까?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 보자. 어느 과학자 사이언스에 올라와 있는 내용 한번 보자. 이거 아니 이거 말고 폐 원리 요거지 싶은데. 응, 요거. 폐포. 성남성에 약 600만 개가 가지고 있다. 산소가 들고 나가는 건 이쪽이야. 폐포가 지금 들고 나가고 하는 거야. 6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바닥으로 쭉 깔았더니 얼마가 나와?
70에서 90평방미터가 나온다. 축구장만 하지. 자, 우리 몸 전체 피부 면적의 50배 정도가 된다. 이 안에 폐가. 이쪽으로 산소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이 산소가 풍족하게 돌아왔다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포는 분열을 계속 하느냐, 멈추느냐. 수명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이게 지금, 나 이 과학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막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여기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응? 인간 생명을 놓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다 여기 쭈루루 앉아 있으면 정말 좋겠다. 혼자 떠들어 제끼려 하니까 심심하고. 이만큼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내가 지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과학하고 이렇게 지금 접목을 시킨 거야. 해서 보니까, 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과학은 어디까지 밝혀졌구나 하고 찾아본 거야. 이것도 최근에 찾았어. 자, 그렇다면, 폐포가 왜 커야 되는지. 폐포를 키우려면, 폐 한번 볼까? 폐. 이런, 폐포를 키우려면, 아까 저 논문이 있더라. 폐포가, 폐가 크면 폐포 수가 늘 크지, 많다는 거. 아까 논문이 본 것 같은데. 그 어떤 과학자가 해놓은 거. 이거야? 어. 그렇지. 폐포 수는 폐의 총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폐가 클수록 폐포 수가 증가한다. 1mm 큐빙이야? 세제곱미터 안에 약 170개의 폐포를 포함하고 있다. 폐가 확대하면 폐포 수가 증가하고 폐포 수가 증가하면 산소 전달 능력이 향상된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 얘기지? 이 말을 좀 그대로 놔봐, 이제. 폐가 커지면, 폐포를 키우려면 폐를 키워라. 폐가 커지려면, 폐를 키우려면, 흉부 어딨어? 요거 한번 보자. 흉부를 키우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 요 사진. 자, 요 사람은 폐포가 어찌 됐을까? 요 사진 보면서 여러분 한 몸뚱이하고 견줘봐. 요 사람 폐포는 어찌 될까? 얘는? 폐포가 커지면 몸뚱아리는 어찌 될까? 흉부는? 커지겠지. 자, 이 폐포를 많이 키워야만이 무엇을 빨아당긴다고 해서 많이 빨아당긴다? 산소 많이 빨아당기지. 자,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포화도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는 것을 우리는 산소분압이라고 합니다. 산소분압. 산소분압이 높을수록 수명이 길다. 잘 읽지? 그것도 과학자들이 내놓은 거야. 산소분압표, 연령별 산소분압표. 여기 있지. 자, 봅시다. 분압. 산소 분압이 높으려면 폐포가 많아야 되고, 폐포가 많으려면 폐가 커야 되고, 폐가 크려면 흉부가 커야 돼. 자, 그렇다면 이 분압이 떨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분압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분압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흉부가 찌그러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흉부가 찌그러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 나이가 먹어도 100살 되더라도 흉부가 찌그러지 않고 커진 상태에서 폐포수가 많고 산소 분압이 높게 유지하면 세포는 죽는다? 이거 이래서 말이지, 이런 데이터를 내가 전부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과학하고 접목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야. 이쪽 동양 쪽으로 건너오면 우리 옛 조상들이 왜 그렇게 단전 호흡을 그렇게 중요시했을까? 결국 단전 호흡을 통해서 뭘 얻고자 했던 것이었을까? 폐포를 키우려고 했던 거잖아. 응? 흉부를 잡고 있는 복부 이거를 풀어서 놔주면, 얘가 놔주면, 그 다음에 흉부 벌어지겠지. 흉부를 벌어지면 폐가 커지겠지. 폐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볼까? 아까 그 과학자들도 얘기 나온 거 있지. 폐를 한쪽을 잘랐더니, 왼쪽 폐를 잘랐더니 오른쪽 폐가 커져가더라는 거. 33세 여성, 수술로 폐 절제 후 재생된 현상 확인. 암 때문에 오른쪽 폐 전체를 제거했는데 촬영 결과 폐포수가 64%가 증가했다. 폐를 잘라내는데 폐가 오히려 폐포수가 증가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폐는 잘라내면 끝이다 하는 것이 종집을 찍는 과학이야, 이게. 다시 말해, 이쪽이 폐가 반쯤 상해했잖아요. 왼쪽은 그대로 재구실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폐를 반쯤 이렇게 죽여놨는데, 이거를 흉부를 이렇게 키웠더니, 폐포가 살아나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아까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몸뚱어리를, 예? 복부를 살리고 흉부를 살렸더니 호흡을 통해서 이 몸뚱어 가지고, 이봐라, 이 사람은 지금 폐가, 상체가 납작하잖아. 이렇게 납작해버리면 폐를 누르고 있단 말이야. 폐가 누르고 있으면 폐포들이 찌그러지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분압은 떨어지게 돼 있어. 산소가 떨어지면 우리 세포들은 분열을 멈추게 돼 있다고. 그거 분열을 멈추면 기능들이 떨어져서 결국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몸덩어리를 가지고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을까? 이렇게 납작해지는 이 몸덩어리를 둥글게 만들어야 뭐 폐를 키울 거 아닌가? 흉부를 키워야 폐를 키우지. 이거 1차적으로 흉부를 키우려니까 당연히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지. 오늘의 법문 주제가 이제 수축 팽창 이완 경직이다. 얘가 부드럽게 벌렸다가 오므렸다를 하려면, 수축과 팽창을 해주려면 이 세포들이, 자, 이때 요 좀 이쪽으로 당겨 좀 넘어보자. 단전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흉부를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흉부를 키우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돌을 얻으려면, 불로 장생하려면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몸덩어리가 요렇게 됐다고 보고, 요렇게 태어났는데 요렇게 된 거야, 이제. 이걸 다시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은, 아니, 인류 대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죠. 이쪽으로 조금 땡겨줘. 야, 올려놔. 이거 왜 이렇게 칭칭 감아놨냐면, 요 부분을 우리 세포로, 피부라고 보세요. 복부다, 요거 흉부다. 뼈 이외에 요것을
우리는 살덩어리라고 보시라 이 말이야. 살덩어리. 자, 이 살덩어리가 이 안에서 벌렸다 놨다 벌렸다 놨다 지금 반복하고 있지. 이거 하고 있기 지금도 하고 계시지. 이렇게 이렇게 벌리면 덜 숨이 날 숨이요. 놓으면 요게 수축입니까 팽창입니까? 요거는 그래서 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혈관도 수축과 팽창을 하고 있지. 소장, 대장, 결장, 직장 할 것 없이 모두 수축, 팽창하고 있지. 모든 몸뚱아리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 장기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만 얘가 지금 수축과 팽창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자신의 세포도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세포들한테도 산소를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수축 팽창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이걸 제대로 부드럽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나가는 응? 제대로 유입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지름길이지. 여러분은 몸뚱아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걸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데 얼만큼 부드럽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고 계시나 이걸 감지라도 하시나 감지 못 하시겠지. 자 그러면 자, 요 상태로 수축 팽창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 안에서 딱 움켜쥐면 뭉치면 수축 팽창하기가 어떨까? 여기도 뭉쳐지고 저기도 뭉쳐지고 여기도 뭉쳐지고 뭉쳐진 상태에서 이게 수축 팽창하려면 어찌 될까? 힘들어지지. 힘들어지는 만큼 얘는 점점 안으로 수축되지. 안으로 수축되면 분압은 점점 떨어지지. 산소 부하도는 떨어지지. 얘가 뭉쳐 들어온다는 것은 세포가 뭘 했다는 거예요? 분열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려면,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면 얘한테만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벌렸다 오므렸다 해줘야 되겠지. 이 면적 전체 다 세포들이 동시에 벌렸다가 놔줬다가 벌렸다가 놔줬다. 에? 그렇게 해야 많은 양의 산소가 쭉 들어왔다가 나갔다 쭉 들어왔다 나갈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인류는 말이지 사람보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거의 여기 이거 다 죽어 있다. 속에서 뭉쳐 있다. 이렇게.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 뭉쳐 있지 않는 것들 부위만 기능이 살아가지고 자꾸 벌리려고 하는 거다. 안 죽으려고. 이것을 이런 몸뚱어리를 기능이 살아있는 몸뚱어리를 지금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 수행을 하는 거야. 나 역시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다 살려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걸 알겠어. 알게 된 거야. 여기 뭉쳐있는 거를 풀어보니까 그 다음 게 걸리고 또 이걸 풀고 나니까 뭐 다음 분이 나타나고 계속 죽어있는, 기능이 죽어있는 게 다 드러나더라 이 말이다. 그걸 다 살려놓고 나니까 세포를 다 살려놓고 나니까 몸등 전체가 동시에 벌렸다 오므렸다 호흡을 한다. 그래서 흉부가 커지니까 안에 폐가 커졌다. 폐가 커지니까 폐포들이 수가 늘어났다. 폐포 수가 늘어나니까 들어오는 산소 양이 많아졌다. 분압이, 즉 분압이 높아졌다는 말이야. 분압이 높아져서 양질의 산소를 갖다 주니까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싱싱하게 점점 더 세포들이 젊어져 간다.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도 이거 꿈 못 깬 사람 없겠지. 다 알아듣겠지, 이제. 자, 그러려면, 그럼 보자. 기,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 이 세포는 어찌할래? 이렇게 묻혀 있는 거라. 이렇게 뭉쳐있는 얘들을 어떻게 얘들 살아날까? 이거 찌글찌글 되어있는 얘들. 이걸 놔줘야 부드러울 거 아닌가? 이 세포들이 뭉쳐있는 얘부터 먼저 풀어주는 것이 수행의 기본일까, 아닐까? 이거 하려고 오만 사람들이 호흡을 하니 뭘 하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착하게 하기 참 좋은 것이, 이 배꼽 주변에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뭉쳐있어요, 이렇게. 단전 중에, 소위 말하는 단전에 이렇게 죽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은행을 막, 들숨날숨 넣었더니, 예? 얘들이, 뭉쳐있는 얘들이 신경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뭉쳐있는 것만 이렇게 놔줬다. 뭉치는 것이 나만 줘도 얘가 들어 올라가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땡기지만 해도 대부분 수행자들이 요거 뭉친 걸 놔줬을 때 들어오는 호흡이 양이 아주 배이상 들어오거든. 그리고 몸에 소위 말하는 기가 확 휘감는단 말이야. 요만 해도. 근데 문제는 얘 뭉친 걸 이걸 놔주는 거, 이거는 이제 기초 단계야. 얘가 풀어주는 걸로만 끈다는 것이 아니라 얘 기능을 살려야 돼. 얘 기능을 살린다 하면 얘가 숨을 쉬도록 바깥으로 밀어내야 돼. 벌려낸다, 이 말이다. 얘 더부살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서 벌릴 게 아니라 얘가 주체가 돼가지고 벌려줘야 된다, 이 말이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했다면, 얘도 이 부위도 마찬가지, 이 부위도 마찬가지, 전신인 부위가 똑같아. 뭉쳐있는 게 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신경이 다 살아가지고, 동시에 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이해하셨나? 자, 이해했으면, 다, 그럼 보자. 이 신경을 여기 있는 신경을 살리려면, 얘, 이 신경한테 무엇을 갖다 줘야 되노? 두말할 것도 없이 세포의 신경이 살아나도록 얘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지. 영양분하고 산소야. 얘들이 뭉쳐있는 부위는 전부 모세혈관이에요. 우리 몸에는 약 90%가 모두 모세혈관에 되어 있어. 이 모세혈관에, 죽어있는 이 모세혈관에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이 부위에 피를 공급 해줄 수 있어야 돼. 이 피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얘는 그대로 빌붙어 있는 채 세포는 분열을 멈춘 채 기능을 상실한 채 붙어 있는 뿐이야. 얘가 이렇게 숨쉬지도 못해. 신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 이 부위에 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피가 말이지 모세혈관을 뚫질 못해. 저 모세혈관을 뚫지 못하는 거야. 이 쇄동맥이 와가지고 모세혈관 쪽으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모세혈관의 지름이 워낙 약해서 작아서 적혈구보다 이 모세혈관이 더 적어요. 그래서 피가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니까 열려있는 즉 통과할 수 있는 부위만 피가 통과해버리고 나머지 모세혈관은 통과하지 못해. 이것을 나는 바이패스 라인이라고 한 거야. 바이패스 세포. 바이패스 라인. 피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는 모세혈관이 열리는 부위는 피가 가고 이쪽에 모세혈관이 딱 굳어서 경직돼서 닫혀 있으면 이쪽은 피가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 가지고 가버린다 이 말이야. 이쪽은 피를 전달하지 공급하지 못해. 그걸 통과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열려 있는 곳만 피가 가고 굳어 있는 부위에는 절대 피가 가지 않아. 피가 못 가니까 얘는 계속 빌붙어 살아야 돼. 이런 상태의 몸을 가진 사람은 이거 살리지 않고는 천하 없어도 단전 못 열고 호흡 이거 못 키워.
이거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 이거 다 보기에는 너무, 너무 가혹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없어도 내 설명 충분히 여러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모세혈관이 막혀있는 부위가 이렇게 굳어있는, 여러분 넓게 보면 알아. 딱 굳어있는 부위. 그 부위들은 모두 모세혈관이 닫혀있다. 닫혀있어서 그 주변으로, 피가, 이건 이쪽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돌아서 간다. 돌아서 정맥을 통해서 또 해소되고, 이쪽은 폐가 전달하지 못해서 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이것을 다 살려내지 못하면 흉부를 키울 수가 없다. 답은 뭐예요? 이 흉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 부위부터 먼저 놔줘야지. 얘가 벌리려고 할 때 얘가 놔줘야 얘가 벌릴 수가 있지. 이거 맞는 상식적인 얘기지. 얘가 밑에서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키울 수 있을까? 더 죽이지만 더 축소 안 되면 다행이지.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얘부터 먼저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고 이쪽 신경을 살리면 얘가 이렇게 숨 쉴 때 얘는 따라서 이렇게 같이 벌려진다고,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벌려주면 그때 이 흉부도 따라서 벌려지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수행이 얼마나 난이도가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난이도가 높으냐면 헷갈려. 이론으로 알아가지고는 헷갈려서 못해. 어느 것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 이거 경전에 안 나와 있어.